만나면 좋은 친구 MBC. 원주로 떠나는 아시아 맛 기행. 동남아시아 대표 휴양지 베트남부터 인도, 네팔, 대만까지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해외 현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무려 720여 헥타르의 산림을 태운 양구의 산불. 영서 지역에서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될 만큼 대형 산불이었지만 신속한 대처로 다행히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무서운 화마로부터 주민들을 지킬 수 있었던 당시의 숨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반평생을 구두 만드는 일에 바쳐온 주인공이 있습니다. 삼척중앙시장의 작은 점포에서 수제화를 만들고 구두를 수선해온 김경석 씨. 45년간 구두와 함께 해온 그의 하루를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18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용석 씨, 네네. 지난 주말 날씨 정말 좋았잖아요. 너무 좋아서 저도 봄꽃놀이 다녀왔습니다. 네. 아마 날씨가 너무 좋고 또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외출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야외로 나오고 계신데요. 맞아요. 더불어서 연일 확진자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걸까요? 네, 오늘부터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25일부터는요, 영화관, 공연장 이렇게 실내에서 취식하는 행위도 허용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2주 동안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니까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약 2년 1개월여 만에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하지만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점은요, 소독, 또 마스크 착용, 환기와 같은 생활 방역 수칙들은 꼭 지켜주셔야 하는 점 더불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거리두기 지침이 해제되면서 이제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그 건강했던 사회로 빨리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생방송 강원 365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 친구가 있습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카카오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문자창에 이야기들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생방송 강원 365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니까요. 네네. 댓글로도 소통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특별한 미션이 있습니다. 네. 삼행시 미션이 주어지고 있고요.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마스크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됐지만 마스크만큼은 지금부터 2주 동안 계속해서 현행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마스크 착용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말 감사한 존재가 바로 마스크였습니다. 그럼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삼행시 주제를 마스크로 정해봤습니다. 마스크, 이 마스크로 삼행시 작품들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믹서기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소식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그동안 해외로 여행을 너무 못 떠났었어요. 하늘길이 막혀 있었었거든요. 네. 용석 씨도 많이 답답하셨죠? 저 스페인, 독일, 영국 이런데 가고 싶거든요. 네, 저도요. 마음만큼은 가득한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저희를 포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해외여행을 좀 떠나고 싶다 간절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좀 그 시청자분들의 그런 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죠. 맞습니다. 예.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요. 현지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맛투어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365 투어 찾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할 이지은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맛을 만나볼 텐데요. 여권 없어도 되고요. 비행기 안 타도 됩니다. 걱정 없이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은이와 함께하는 아시아 맛투어 시작해볼까요? 출발! 이지은 가이드와 함께하는 아시아 맛투어. 첫 번째 여행지는 동남아시아 대표 휴양지 베트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kính chào quý khách. Đây là quán phở Việt Nam, Hồ Chí Minh. 아니, 잠시만요. 아니, 베트남 분이세요? 네, 베트남 사람이에요. 아, 한국말도 네. 그러면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조금 할 수 있어요. 아, 다행이다. 아니, 저는 오자마자 네. 갑자기 막 신샤오모 이렇게 베트남어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이거 통역기를 켜야 되는 건가? 네.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한국말 네. 잘하시네요. 아, 조금만 알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사장님 네. 어디서 뵌 것 같은데 날씨 좀 있거든요? 네, 저도 선생님 어서 뵙고 있는데 혹시나 그래요? 다문화 가족에서 우리 아, 맞다. 네. 그 작년에 있었던 네. 원주시 다문화 가족 요리 대회에서 만난 적 있죠? 네. 그때 요리 선생님으로도 하시고 네. 또 그 팀이 대상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네. 네. 너무 반가워요.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장님이 해주시는 베트남 음식들 제가 네.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예, 기대해주세요.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네, 맛있게 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주방이 바빠질 시간인데요. 손맛 좋기로 소문난 사장님이 선보이는 베트남 요리들. 원주 역전시장에서 만나는 베트남 현지의 맛은 과연 어떨지. 이제 입이 바빠질 차례입니다. 와, 아니 지금 이 상에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사장님. 한 상 가득 지금 음식을 차려주셨는데 네. 어떤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는 빤새우 베트남에서는 뭐 그 길가에서 파는 먹거리 음식거든요. 아침에 집에서 밥 안 해 먹어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까지도 팔고 계셔요. 베트남에서는 뿜어하는 향이 강해요. 육수는 소고기 육수로 내거든요. 그 다음에 면이 틀려요. 그럼 요거는요? 얘는 돼지고기 육수 내는 거고 게 갈아서 그 직접 제가 아 게를 갈아가지고 민물 때 아 민물 게로 만든 어묵 같은 거네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고 재료들이 이렇게 한가득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샤브샤브 아니에요? 맞아요. 샤브샤브 맞아요. 오. 한국 거는 육수하고 틀릴 거예요. 왜냐면 이 사브사브는 향신료에 들어가요. 오뎅은 제가 직접 했어요. 그게 어묵이에요? 네, 어묵인데 이거는 바다 어묵 아니고 민물 고기에서 어묵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베트남 전통 방식으로 직접 네. 손으로 빚어서 만드시는 거예요? 네. 와, 민물 어묵 저는 처음 보거든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진짜 현지의 맛을 이 식탁에 그대로 옮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맛을 볼까요? 네. 오 진짜 궁금해요. 일단은 요 국수를 먼저 먹어야겠죠. 베트남 중부 후에 지역의 매운 쌀국수 요리 분모 후에로 면치기를 한 다음 이번에는 베트남 부침개를 공략해보는데요. 이게 바로 반새우. 안에 새우랑 숙주가 들어가 있네요. 돼지고기하고 베트남 샤브샤브. 네. 제일 궁금했어요, 이거. 네. 어묵.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 오! 뜨거워. 뜨거워. 입천장과 맛바꿉 민물고기 어묵의 맛. 궁금하시죠? 엄청 커. 엄청 쫄깃쫄깃하다. 네, 엄청 뜨거워요. 오,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 베트남어로 맛있다는 뭐라고 해요? 응랑? 응랑? 맞아요? 네. 조금 어렵긴 한데, 맛있다. 응랑? 네, 응랑? 오늘 해주신 음식들이 다 응랑, 응랑 네. 맛있어요. 네, 이지은 가이드와 함께하는 아시아 맛 투어. 두 번째 여행지는 인도, 네팔입니다.
아니 여기 원주 맞아요? 여기 뭐 그냥 해외에 온 것 같아요. 우와! 되게 이국적이다. 네. 나마스테. 아, 나마스테. 네. 안녕하세요. 네. 오, 아니 여기도 사장님이 진짜 네팔 분이 나오셨네요. 네, 맞아요. 어, 한국말 네. 하실 줄 아네요. 네, 아시네요. 네, 네, 네. 다양한 인도 네팔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이곳. 커리를 비롯해 인도 전통 화덕 탄두루로 만드는 난과 치킨 등 네팔 셰프의 손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도 네팔입니다. 근데 벌써부터 맛있는 냄새가 솔솔 마스크를 뜯고 올라오네요. 네. 음식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거는 가릭 난이요. 여기 한국 밥처럼 여기서 먹는 거예요. 우리는 빵 먹는 거예요. 아, 밥처럼. 한국의 밥처럼 네. 주식으로 먹는 네. 난. 난이요. 난이요. 네. 이거는 턴두리. 여기 이거 턴두리 세트 있잖아요. 이거 턴두리 세트에서 이거 턴두리 고기 구워 먹는 거. 인도 네팔에서 주식으로 먹는 커리와 난, 네. 샐러드와 네. 이 상차림만 봐도 네. 인도 네팔 여행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 느낌을 그대로 느끼면서 저 맛을 네.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갈릭 난을 마크니 커리에 콕 찍어서 한 입 먹어보는데요. 난과 커리의 환상적인 조합에 한 번, 탄두리 치킨의 진한 풍미와 불맛에 또 한 번 감동을 받고 즐거운 만찬을 즐기던 중 생각난 시원한 음료 한 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요구르트요. 요구르트요? 여기서 우유에서 직접 만들어 놓은 거 우리 식당에서 이거 밥 먹다 다음에 이거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아직 끝나지 않은 미식 여행. 인도 네팔 요리를 맛있게 즐겼으니 이제 다음 여행지로 이동해 봐야죠. 이지은 가이드와 함께하는 아시아 맛투어 마지막 여행지는 대만입니다. 你好, 欢迎光临. 옆에서 만난 이 사장님들이 다 한국말을 잘하셔서 제가 이제 걱정 없이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요리 해주실 거예요? 今天为你们准备的是红烧牛肉面，还有卤肉饭跟咸酥鸡。 잠시만요, 잠시만요. 중국말을 막 하시는데 혹시 한국말 못하세요? 한국말 못해요. 진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 어떡하죠?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 살짝 당황했지만 아내분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맛투어를 이어가는데요. 대만이 미식의 나라로 유명하지만 현지에 가지 않는 이상 맛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곳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졌는데요. 그럼 이제 대만 현지의 맛을 즐겨볼까요? 말은 잘 안 통하지만 우리 사장님이 또 맛있는 요리를 해주셨는데 어떤 음식들인지 궁금하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那我们选用的肉是牛腱心的部分，然后面条的话，我们是选用拉面的部分。 작게 자른 돼지고기를 간장 소스에 졸여낸 뒤 밥 위에 얹어 먹는 루루우팡과 특제 양념으로 염지한 달걀, 고구마, 타피오카 가루를 입혀 튀겨낸 시엔수지. 과연 어떤 맛일까요? 맛있어요. 네. 아니 이 아로사테는 고기가 엄청 두툼한데 어떻게 이게 부드러워요? 네.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Sweet, salty, and spicy. 아, 달콤, 매콤, 짭짤, 단짠단짠의 매콤함까지 더해진 그런 맛이라고 지금 얘기해 주셨어요.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는 대만 음식. 멀리 해외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행복하게 느껴졌는데요. 베트남부터 인도, 네팔, 대만까지 원주에서 즐겨본 아시아의 맛. 대만 관광청에서 만든 예쁜 굿즈와 함께 오늘의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한 아시아 맛투어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다고요? 그렇다면 다음 미식 여행도 기대해 주세요.
네, 원주에서 아시아 여러 나라의 맛을 즐기고 왔는데요. 용석 씨는 잘 아시잖아요. 촉스럽게 완전히 잘 먹는다는 완전 거. 완전 알고 있죠. 아니, 지은 씨 저런 데 가실 때는 저를 데리고 가셔야 제가 이 맛, 저 맛을 다 맛보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네, 네. 사실상 저녁 시간에 화면만 보고 있기에는 너무나 괴롭네요. 정말 괴로움을 아까 저희가 영상 나가는 동안에 네. 우리 명수 씨가 몸을 베베꼬시면서 너무 맛있겠다. 네. 한 100번은 외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기회 되면은 네. 데려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저희 원주 MBC 사옥 가까운 곳에 이 베트남 식당 역전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퇴근할 때 와우. 한번 가시죠. 이거 녹화 좀 해주세요. 예. 아, 예. 시간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꼭 데려가 주시고요. 예. 저는 너무 좋거든요. 일단은 베트남 갔다가 인도, 네팔 찍고 마지막으로 대만까지 모두 다 다녀와 봐야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데려가 주시고요. 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색 식당에서 여러분들도 현재 맛 즐겨보시고 또 여행하는 재미도 솔솔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맛있는 소식이었고요. 생방송 강원삼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삼행시 미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가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로 삼행시 작품들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실 수가 있고요.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정용 믹서기를 보내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이 동해안 산불이 발생을 하면서 네. 나라가 발칵 뒤집혀졌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난주엔 영서 지역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다. 양구에서 발생한 산불이고요. 만 3일 동안 대대적인 진화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산불 크기도 크기인데 무엇보다 민가 근처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어서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네, 천만다행히도 양구 산불 같은 경우 인명피해 또 재산피해 없이 완전히 진화가 됐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강원365가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지난 4월 10일 양구군에선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무서운 화마와 강풍에 맞서 무려 41시간 동안 진행된 진화작업. 민관군이 모두 달려들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산림청에선 산불 3단계를 발령했고 소방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불로 축구장 1,000개가 넘는 720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영서 지역을 통틀어도 유례 없는 대형 산불. 그럼에도 기적처럼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삶의 터전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산불이 지나간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주불 진화가 발표된 다음 날 단비가 내린 국토 정중앙면 청리. 당시 불씨가 멀리까지 흩날리면서 통제됐던 이 도로에도 이제는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새까맣게 그을린 산등성이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산불 발생지 인근에 자영업자를 만났습니다. 불꽃도 보이고 연기도 보이고 다음날까지 잔불이 조금 또 일어난 적이 있어서 저도 신고과장, 전화과장, 119로 전화과장 한 번은 바로 그 불난 불낸 근처 바로 그 옆에서 그 잔불이 좀 났다더라고요. 미처 조금 완전히 진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잔불이 좀 되살아난 거죠. 하여튼 뭐 잔악계나 불조심 어디 있든지 항상 불조심을 해야죠. 언제나. 네. 양구 산불의 원인은 주민 실화로 밝혀졌지만 이렇게 큰 산불로 번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4월 10일 날에 양구에서 720헥타 정도 산림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사실은 다른 연도보다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겨울 강수량이 좀 적어서 산림이 매우 건조하였고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에 강한 강도의 강풍이 발생해서 대형 산불이 되었습니다. 그 입산자 실화하고 소각 산불 두 개의 원인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 산불 발생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산불 발생 건수가 거의 한 60% 이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조한 봄철은 산불에 특히 취약한 시기. 영서 지방도 대형 산불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번에 큰 피해가 없었던 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번 산불에서의 특징적인 것은 대응 2단계 발령으로 인해서 소방 차량을 주택, 축사, 사찰에 집중 배치하여 연소된 것이 없으며 인명피해도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적극 대응한 것이
피해 감면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산기슭 바로 앞에 위치한 청오리 전원마을은 목조주택이 대부분이라 더욱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불길을 막으려 주민들은 밤새도록 물을 뿌렸는데요. 덕분에 아이들 놀이터 코앞까지 다가왔던 산불은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멈춰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초기 대응을 지도한 건 비번임에도 달려온 황인용 대원이었습니다. 산책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와이프랑 아들이랑 이렇게 아들 둘이랑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저쪽 맞은편에서 연기랑 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쪽 친구네 집 쪽일 것 같아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친구가 난리 났다. 그러면서 이제 막 좀 흥분이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손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와이프랑 아들은 이제 집을 가라고 하고 저는 이쪽으로 왔거든요. 불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도 복사열 때문에 그게 화재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뿌려놓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열이 식으면서 그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어서 그거를 좀 부탁을 하고 저는 여기 비상소화 장치랑 호스를 잡고 여기 주변에 물을 좀 많이 뿌려놨고요. 자가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 장비랑 호스 같은 거를 좀 연결을 해서 네, 그렇게 도움을 조금 드렸습니다. 불이 이게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나엽인지 나무들인지 이제 타서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돌구르듯이 막 불로 내려와서 물이 이렇게 뿌려진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는 불이 멈추더라고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소방 호수로 이제 수압 센 걸로 위로 쏘니까 이제 불이 잡히더라고요. 소화 호수 연결하는 것조차도 일반인들은 모르고 저도 몰랐는데 소방관 분이 와가지고 이제 연결하는 법이랑 더 호수 갖고 와서 더 연결해가지고 그게 호수가 연결이 되는 바람에 저 끝에서부터 거의 말 끝까지 연결이 될 수 있었어요. 저걸 한국까지는 소방관님들이 도움이 아니었으면 안 됐죠. 근데 비번 오신 분이 이번 오늘 처음 보는데 앉으면 가슴 아프도록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 불난 게 그냥 꺼진 게 아니라 3시간씩 물 안 붓으면 타고 내려오는데 뭐 한 달 차. 불이 꺼진 후에야 비로소 멋쩍게 웃음 짓는 두 영웅입니다. 그때 처음에 딱 왔을 때 이미 이장님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을을 지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 마을 주민분들도 다 이렇게 막 열심히 집에 물을 뿌리고 계셨고 그래서 이장님이 이 마을을 정말 살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첫 번째 이장님입니다. 고맙죠. 제가 또 이렇게 뭐 누가 봤든 그렇게 도왔겠지만 제가 이렇게 또 마침 보고 또 친구가 여기 살고 있어서 여기 도움을 이 마을에 조금이나마 드릴 수 있었던 게 또 소방관이라는 삶을 살면서 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했다는 게 큰 기쁨이고요. 힘을 합쳐 삶의 터전을 지켜낸 책임감과 용기, 슈퍼히어로는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청오리를 지나 조금 더 외곽으로 향하면 나오는 작은 농촌마을 야촌리에도 숨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농지와 축사가 대부분인 이 마을은 산불의 진행 경로에 놓여 있었는데요. 제법 떨어진 이 마을까지 양재순 대원이 미리 달려와서 대처한 겁니다. 위쪽 밖에 다 탄 상황이었어요. 불길 따라 제가 오면서 여기까지 있는 걸 확인하고 이 마을까지 들어왔거든요. 사실 바람이 안 분다고 생각했는데 상용터널 지나니까 바람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야촌리로 불길 따라 일단은 이동해보자. 어디까지 어떤 마을이 있는지. 사실 야촌리가 정확히 어떤 길인지 잘 모르거든요. 일단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축사에서 어떤 한 분이 물을 뿌리고 있으니까 사실은 축사 이런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민가가.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군청 이제 저희 처형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야촌리 주민들도 대피시켜달라. 아, 누군가 소화전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려고 마을까지 왔으면 그래서 소방호스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분명히 현장 대원들은 그 상황밖에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현장에 있으니까 그쪽에 현재 상황을 알리기 위해 그쪽까지 야촌리까지 간 것 같습니다.
저 축사 갔다가 나오면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소화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어디 있냐고 한번 돌아보다가 확인했어요. 정확한 위치는 저도 모르는 상태였고 예. 주민들이 여기다 해주면 저희가 빨리 또 차량에 급수지원이 되니까 현장에서 모든 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 주민 스스로 물을 뿌릴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가 없더라도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옥외 소화전 위치를 빨리 알려준다면 초기 대응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소방관은 사실은 불을 보면은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거든요. 저도 두근거리면서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안 했더라도 누군가는 분명히 했을 거고 해야 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이런 인터뷰가 좀 나도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너무 다들 고생 많으셨고 민가 피해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준 소방관들과 수많은 관계기관 종사자들 그리고 주민들의 활약은 많은 것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말없는 상처 역시 외면해선 안 됩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저희가 느끼기에는 주택이 불타지 않았고 산만 탔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요. 주택 피해는 경미하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느끼는 피해의 그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죠. 근데 시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은 사실 1, 2년 내로 복구가 돼요. 근데 산은 상당히 거기에 비하면 10배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지 비교적 온전한 모습을 가져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더 심각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보통 이제 산불이 나면 그 높은 온도가 발생되어지고 그 뜨거운 열기는 지하 20cm까지 최대가 아주 그 정도까지 미친다고 이제 보고가 되어져 있죠. 그렇게 되면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과 작은 곤충들이 다 죽어요. 식물이 살려면 반드시 식물의 뿌리 생장점에 균균균이 붙어서 나무와 공생작용을 해줘야 돼요. 물과 양분의 흡수 를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밥거니 해야 되는데 높은 온도에 노출되어지면 그놈들이 다 죽죠. 그다음에 토양층이 한 2cm로 발달되는데 26년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한 30년 세월이 가야지 그래서 숲이 옛날 비스무리하게 생긴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의 복구는 시설물의 복구는 그야말로 30년 세월에 비하면 1, 2년이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문제는 지역사회의 사람들의 심리적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고민하지 않죠. 따로 고민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이게 그분들이 산불이 나고 그 다친 마음이 적당히 잘 치유되지 않으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죠. 그런 것들이 빨리 복구되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그저 다행이다라면서 다시 안주해선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실수라는 작은 불씨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긴 시간 회복해야 하는 자연과 마음의 상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끊임없는 주의와 관심만이 우리의 일상을 지켜줄 테니까요. 네, 산불이 정말 무서운 게요. 불이 점점 다가오면서 집을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씨가 사방으로 흩뿌려지면서 민가 그리고 또 농가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네네. 거기다 이 열기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주변에 가연성 물질들에까지 불이 붙어서 화재가 발생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내로 불씨가 날아들지 않도록 창문은 꼭 닫아주시고요. 물, 집 주변에 물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소화전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데 특히 이제 소화전 주변에 주차를 하시거나 물건들을 이렇게 쌓아 올리셔서 위급시 소화전에 접근할 수 있지 않도록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이 위험한 불씨를 만들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산불이 자연 발화가 아닌 사람의 실수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등산하실 때 담배 절대 안 되겠고요. 논두렁을 태우는 일 역시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기본적인 수칙들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을 주셨던 모든 민관군 관계자분들 그리고 의용 소방대원분들 특히 자원봉사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이어가야겠죠. 네. 네. 지금은 6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다음 소식을 전하기 전에 네네.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그래요. 시청자 미션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오늘의 삼행시 주제를 용석 씨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자, 오늘 삼행시 주제는 마스크로 정해봤습니다. 마스크가 오늘 삼행시 주제고요. 아무래도 2주 동안 마스크 쓰기가 더 연장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를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마스크로 삼행시 작품들 카카오 친구,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믹서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시청자 사연들도 받고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 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씨, 네. 발이 편해야 자고로 이 마음이 편하고 또 우리의 삶이 편해진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발 안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단 말이 있어요. 네. 발 건강이 진짜 우리 몸의 건강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발 건강을 지키는 주인공을 오늘 만나볼 텐데요. 삼척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안 돼. 는 게 어딨어. 뭐든지 내가 한다. 안녕하세요. 마셀 여사의 이경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봄이 한가득 찾아온 삼척에 왔는데요. 이곳 삼척 중앙시장에 숨은 일꾼, 금손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분일까요? 저랑 같이 함께 찾아가 보시죠. 구두와 동고동락해 온 지 올해로 45년. 구두와 함께일 때 가장 행복하다는 구두 아저씨를 만나봅니다. 1975년에 문을 연 삼척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 한편에 자리한 풍물상가. 커다란 가죽 구두를 품은 바로 이곳이 오늘 만나볼 주인공에겐 가장 즐거운 놀이터이자 삶을 일구는 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이에요. 네. 제가 소문에 듣자 하니 이 구두를 정말 수선을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구두 수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만들기도 하시나 봐요. 그렇죠. 구두는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16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지금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두 시작하셨을 때랑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럼요. 뭐랄까, 구두는 이게 처음서부터 뭐 구두를 탁 만드는 게 아니고 맨 밑에 시다 일서부터 시작을 한 거지. 그래야 견습생 해가지고 상견습, 중견습, 상견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많이 혼나셨겠어요? 그쵸? 아이, 그럼요. 일을 조금 잘못하면은 이 가죽이 이렇게 세필하고 있어요. 그걸로 막 때리기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 엄하게 구두를 배웠어요. 구두를 만들면서 얻는 보람 덕에 힘든 시절의 숱한 어려움도 잊을 수 있었는데요. 신발을 만들어서 그분이 발이 편하고 딱 갈치기 신고 기분이 좋게 해서 딱 가고 고맙습니다. 참 잘 맞습니다. 편합니다. 이러면은 우리들은 그것이 굉장한 보람이에요. 그 일에 대한 보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수제화가 사실은 굉장히 비싼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신발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수입이 많을 땐 어느 정도까지 아니 되셨어요? 돈을 벌기는 많이 벌었어요. 우리가 그때는 추석이고 이제 설이고 이 신발을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만들어놔도 매클레 안 남고 다 나갔으니까. 근데 그때랑 지금은 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지금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틀려졌죠. 메이크들도 많이 나오고 운동화 또 위주로 가고 조깅화 위주로 가고 이러니까 이게 소도시 이런 지방에서는 이걸 그렇게 고날 지금이 아니에요. 구두 역시 경기의 흐름을 타기에 요즘은 몇 년째 비수기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알려주시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 수 있겠어요? 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송곳을 넣어서 예. 찌르기만 해도 내가 성공했다 해드릴게. 여기 넣어서. 그럼 한 번만 찔러볼까요? 앉아서, 네. 앉아서 해볼래요? 네. 자, 여기다 한번 찔러봐봐요, 송곳을. 한 번. 잠시만요.
찔렀어. 어, 찔렀어요. 어메, 어메, 어휴, 어땠어요? 어. 아,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자, 그럼 오늘부터 제자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부터 구두를. 내일부터 출근해. 알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그는 구두를 만들고 남은 자투리 밑창을 이용해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이렇게 구두 들어가는 재료가 자꾸 많이 남잖아요. 쪼기쪼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까 생각하다가 저걸 이제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취미생활로 했는데 이제 자꾸 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한옥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주고 이제 하나씩 파는 거예요. 그러면 팔면 사모님한테 말씀하세요? 아니, 아니요. 그럼 살짝 이렇게 챙겨놓으셨다가 그럼요. 보통 어디다 쓰세요? 아니, 그거는 저런 건 내 기술 만들어서 그건 내 재주니까. 아, 사모님한테 선물도 사주시고. 아니, 그럴 수 있는 거죠. 사주시고. 예. 근데 분명히 방송 보실 거잖아요. 예. 아니, 괜찮아요. 예. 공예품들 가지고 전시를 하신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세요? 이제 전시회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삼척의 대표적인 노아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아버님 꿈은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계속 쭉 열심히 많이 만드시면 또 언젠가는 제가 또 그 전시회를 보러 갈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이 그러면 고맙죠. 이제 거리에서 어떤 신발을 보든 그 신발 주인의 평소 습관이 보일 정도입니다. 참도 그런 거니까 똑같지 않잖아요. 신발을 빨리 딸구는 사람이 있어요. 무지하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에 한 명 정도는 신발이 일자로 그대로 딱 딸린 사람. 한 명 정도. 모든 신발은 다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보면 다 안쪽으로 기울게. 이제 이런 거 같은 뒷굽은 다 바깥쪽으로 떨어요. 이렇게. 아...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오다리들은 안으로 떨어요. 오다리만큼은. 일자는 똑바로 그런 사람들. 그건 진짜 코피하지. 그러니까 100명에 1명 정도 있을 거예요. 딱 바깥에 걷는 분들은 보면 매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기도 있고, 이렇게 꼭 염두에 두셔야 돼. 알겠습니다. 제가 꼭 이렇게 닳더라고요. 구두와 함께 걸어온 반평생. 다른 건 몰라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 자부하는 그인데요. 전직이라 생각하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뭐랄까. 우리 친구들은 지금 공직자 있는 사람들이고 모든 다 퇴직을 해서 다 놀고 이래요. 놀고 이래서 내인데 이렇게 놀러도 오고 이러는데 그런 거 대놓으면 나는 그래도 기술이니까 이게 뭐 돈을 많이 벌든 안 벌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고 즐겁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내가 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글쎄 소원이란 것은 없어요. 나는 지금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살아요. 돈이 많은 것도 싫어요. 돈도 그냥 조금 적당하게 있고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 좋아요. 돈이 많은 게 좋겠어요? 안 아픈 게 좋겠어요? 안 아픈 게 더 좋아요. 우리 지금 나이 정도면은 친구들이 지금 다 이렇게 막 하나씩 죽어요. 죽는데 보면은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그냥 편하게 살다 죽는 게 그게 최고예요.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지냈지만은, 앞으로도 잘 건강하게 즐겁게 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하나 빠뜨리셨잖아요. 뭐? 아이 빨리요. 아, 여보 이거. 아 이때 안 못해. 나는 그런 말은 못해요. 그냥 고맙소 한마디만. 고맙소. 고맙소. 여보. 그래도 하셨어. 누구든 내 발에 꼭 맞는 신발은 오래오래 곁에 두고 싶은 법이죠. 앞으로도 건강한 발걸음들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또 오랫동안 머무르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이 구두와 반평생을 사셨습니다. 네. 구두 곁에서 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이 참 뭉클하게 다가오네요. 맞습니다. 예. 화면을 보면서 저도 제 인생의 첫 구두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한번 떠올려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발에 편하게 잘 맞는 앞으로 구두를 계속해서 만져주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저희 생방송 강원365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소감 그리고 삼행시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시청 소감은요, 수기님이 주셨네요. 지은 씨가 뭐든지 맛있게 먹네요. 베트남, 인도, 네팔, 대만 순간 이동하고 왔습니다. 저는 쌀국수를 좋아하니까 베트남 강추합니다. 지은 씨가 뭐든지 맛있게 드시잖아요. 저도 정말 잘 먹거든요. 네. 저도 꼭 한번 데려가주시고. 두 분이서 나가면은 네. 먹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지은 농담입니다. 씨가 저를 데려가지 않아도 좋아요. 아까 네. 용석 씨가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저를 데려가 주신다고. 네. 여러분들도 보셨죠? 용석 씨가 저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 저도 기억해뒀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까운데 있으니까. 베트남 네. 요리 식당 베트남까지는 못 가고 베트남 요리 식당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지네요 요즘 뚜벅이라 버스도 타고 20분 걸어서 출근하는데 신발이 불편하니까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덕분에 신발의 중요성을 새삼 알았어요 아. 맞습니다 아까 용서 씨께서 네. 발 건강이 완전 이 몸의 건강을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오장육부 다 들어있습니다 발에 네. 네. 지금 편안하시죠? 완전 편안한 신발을 오늘 신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네. 편안한 신발을 건강해요, 네, 저 오늘. 신고 다니셔야지 네. 마음도 편하시고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삼행시 미션 진행된 작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인용님께서 주셨네요. 네, 마! 마지막으로 스. 스트레스 같은 코로나를 보내고 크. 크나큰 어려움을 극복합시다 하셨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가 됐으니까 마스크랑도 이제 이별할 날이 곧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마스크를 좀 벗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합니다만 네. 그래도 마스크가 아직까지 우리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도 마음 같아서는 네. 마스크를 좀 빨리 벗고 싶긴 하네요. 왜냐하면 용서 씨는 또 잘생겼기 때문에 이 잘생긴 얼굴을 가리고 다니시는 게 굉장히 싫으신 거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때로는 이제 감사하기는 한데 좀 답답하니까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 왜 그러세요? 빨리 벗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명수 씨도 대표적인 마해꾼 아니겠습니까? 마스크 피해자, 마해자. 말을 더듬으시네요. 거짓말하시니까. 예, 다음 삼행시 네? 그리고요, 명수 씨께 제가 하나 좀 높아신 말씀드리는데 예. 마 너무 소리 지르시니까 아, 예.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드럽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행시 네, 작품들을 부드럽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아톰 레이님 어텀 어텀 죄송합니다 아톰이라니 짧았네요 네 어텀 레인 영화가 짧아서 죄송하고요 자 마 마지막까지 스 스마일을 지을 수 있는 비결은 역시 마스크 그리고 손 씻기 아, 예, 좋아요. 좋습니다 크크 요걸로 나오셨네요 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아, 예 저도 웃으니까 네. 너무 험한 말 하지 마시고요 예 다음 사례씨 만나볼게요 자, 오늘 날린 마 마음이 답답해도 코가 막혀도 스 스킨로션에 뾰루지 올라와도 난 크 크게 문제되지 않아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생활수칙 잘 지켜서 코로나 퇴출시키자 네 좋습니다 생활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끝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 모두 모두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우 좋은 말씀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꼬미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마 마스크 쓰시느라 여전히 불편하죠. 스. 스스로와 서로의 안전을 위해 잘 착용했던 마스크. 크. 크나큰 감염 확산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마스크 착용. 앞으로도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거는 캠페인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요. 표로 만들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진짜로 플래카드 걸어서 아직까지 좀 간직하고 싶은 네. 그런 문구입니다. 꼬미님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음 작품 윤빈님께서 주셨어요. 네. 마. 마스크 안으로. 스마일 하지 말고 크게 마스크 벗고 웃어보자 하하하 아 맞아요 웃는 모습은 자고로 마스크를 벗고 이 얼굴로 웃어야 되는데 네. 안에서만 웃고 있으면 사실 모르잖아요 용석 씨가 마스크 안으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아, 티가 났습니다 때로는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주의 좀 해주시고요 예. 자 다음 삼행시 만나볼게요 김재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마 마음을 항상 여유롭게 먹고 스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살면서 크 크는 아. 어른이 되겠습니다. 아, 좋네요. 아직 어른이 안 되실 분이신가 봐요. 어른이시지만 네. 더 큰 아. 어른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의미를 듯이. 해야죠. 명수 씨가 요즘에 너무 영어만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직역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마음의 어른이 그럼요. 되시겠다. 마음을 더
키우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아직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늘 이제 피터팬과 같은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예, 때문에 예. 아직 이 마음을 알아채지 네. 못했다. 피터팬 증후군에서 벗어나지.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민님. 나은이마님이 주셨어요. 네, 마. 마음이 울적하고 외롭나요? 스. 스르륵 닫혀있던 그 마음의 문을 이제 활짝 좀 열어보세요. 크. 크아. 원주로 아시아의 맛 기행도 떠나고 즐거움도 함께 만들어. 와, 너무 좋습니다. 오늘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소식을 싹 가미를 하셨는데 네. 오늘 저희가 맛 기행을 떠나본 곳이 베트남, 인도, 네팔, 대만까지 정말 아. 아시아의 뭐 맛을 다 누려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분들 원주에서 즐거움 만들어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선일님께서 주셨네요. 마! 마스크 쓰는 일상 힘들어도 스? 스마일하는 웃는 얼굴로 삽시다. 크. 크나큰 행운이 우리에게 온답니다. 맞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영수 씨 웃으세요.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웃는 거 말고요. 진심으로. 아, 방금 웃으시는데 약간 무서웠네요. 웃고 네. 있습니다. 네, 진심으로 좀 웃는 네. 얼굴 하면 우리에게 행운이 온다고 하니까요. 김선일님도 늘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자 최선권 님이 주셨네요. 네. 자, 마. 마스크 착용은 어느 누가 얘기 안 해도 스. 스스로 개개인이 알아서 써야만 자, 크. 크나큰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오, 오늘 또 마스크가 주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표어처럼 이렇게 캠페인을 할 수 있는 문구들을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3일 작품. 또 도착했어요. 마지막이네요. 네. 반짝반짝님. 마. 마주치는 눈빛에도 설레었던 그때 나. 스. 스트레스에 묻어져 그 시절이 그립기만 하구나. 크. 크나 작으나 행복은 나의 가슴에 있으니 봄날의 핀 꽃을 보며 마음을 풀어보세요. 역시나 이런 시적인 표현 안 오면 조금 서운하거든요. 역시 그러니까. 우리 강원365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인도 계시고요. 표어 작성해주신 분들 계시고요. 네. 캠페인 벌여주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저희 강원365를 홍보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모두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월요일 믹서기를 받아가실 믹서기. 당첨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당첨자 어떤 작품일까요? 짜잔! 오늘날님이 주셨네요. 오늘날님 당첨되셨어요. 당첨되셨습니다. 네. 오늘날님께서 어떤 사명실 보내주셨죠? 아까 마음이 답답해도 네? 코가 막혀도 스킨 로션에 뾰루지가 올라와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 네.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라는 작품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정용 믹서기 네. 보내드릴게요. 자, 생방송 강원365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E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